취소되었고 바로 어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모 매체가 이 K 기자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. 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입니다. K 기자는 얼마 전 백윤식 씨에게 20년 동안 만나온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녀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백윤식 씨의 여자친구였던 K 기자는 두 아들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지난 24일 백윤식 씨의 집에 찾아간 그녀, 두 아들과 며느리 정시아 씨가 자신을 내쫓으며 이런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죠. 왜냐하면 아드님 백도빈 씨, 또 정시아 씨 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. 아버님의 황혼의 로맨스 어떻게 생각하느냐. 가족들도 응원과 어떤 호응을 보내고 있다. 굉장히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그 같은 분위기였죠. 근데 며칠 만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뒤바뀐 겁니다. 이해가 안 가네요. K 기자는 이 일에 사과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백윤식 씨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 벌어진 일은 지극히 사생활적인, 개인적인 일입니다. 물론 공인에 준한 연예인의 사생활이지만 거기에 깊이 개입하거나 관심 가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사실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떠한 사실관계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추측성 기사나 글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두 건의 방화 사건. 그런데 이 사건의 피의자들 모두 40대였습니다. 지난 목요일 새벽 한 남성이 어두운 골목길을 서성입니다. 이 남성은 어딘가에 불을 지르고는 유유히 사라지는데요. 그가 붙인 불꽃은 큰 불로 번지면서 오토바이 두 대와 차량 등 총 4,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.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? 피해를 입은 주민의 속은 타버린 오토바이처럼 새카매졌는데요. 이렇게 멋졌던 오토바이가 하룻밤새에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. 늦었으면 이거 터졌으면 난리가 났죠. 지금 연료. 그 내가 연료를 또 휘발유를 만땅꿀을 채워놨었어요.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. 피해자는 이곳에 있는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후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또 다른 방화를 저지르기 위해 이동했습니다. 피의자는 20분 후 인근의 또 다른 지역에 방화를 저질렀는데요. 조금 전 오토바이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출동을 하면서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완전히 전소됐네요. 이거 나온 지 3개월 된 차예요. 3천만 2-300만 원 들었는데 집에서만 보던 거 내가 나가니까 아주 황당하게 이럴 데 없는 거지, 이거 진짜. 피의자는 약 1시간여 동안 반경 500m 안에 있는 네 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건데요. 그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?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40대 남성으로 대초사격기를 맞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거기에 화가 나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. 한편 지난 수요일에도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요. 한 남성이 지하주차장에서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한 남성 자리를 뜨는데요. 인적이 드문 새벽인지라 불길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. 이 화재로 안에 있던 자재들은 물론 자동차까지 전소되면서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자, 입구부터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요. 그런데 이 방화 사건의 피의자 역시 40대 남성이었습니다. 40대에 접어들었고 또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방화를 통해서 그런 열등감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방화범의 숫자는 1,399명이었는데요. 그중 30%에 해당하는 441명이 4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사회적으로 불만이나 성적 목적이 결합이 된 이런 그 세 가지 요소가 메커니즘이 맞는 게 40대가 제일 많거든요. 그래서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거나 폭력성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간접적 방법인 방화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자신의 욕구 불만을 표출하기에 방화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범죄입니다. 이에 맞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. 이 도심 한 복판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해서 5명이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. 아니 내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저마침서 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 막 어머 저거 멧돼지 아니야 그러고 막 꼈는데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주머니는 생각지 못한 복면을 당했습니다. 그냥 와서 일입니까? 받으면서 그냥 얼마나 놀라셨어요. 이 멧돼지는 몹시 흥분한 듯 돌진해 왔는데요. 이만해 아주 시커매가지고요. 막 소리를 막 질렀어 그냥 손을 막 이렇게 해서 그 돼지를 막 짓뜯어서 내가 막 그냥 막 손으로 막.
그 후에도 멧돼지의 난동은 계속됐습니다. 이 도로 한 복판을 활보하고 다녔는데요. 이 도로를 지나던 군용차가 멧돼지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. 지난